야, 빨리빨리 합시다. 빨리빨리. 시간이 몇이야? 네? 버스 판금 35억에 담보대출 10억, 노선 쪼개 판 게 10억, 정부 보조금에 체당금까지 땡겨온 거 다 하면 합이 60억. 대박. 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건져내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. 마른 수건도 꼭꼭 짜면 물이 나오고 씹다 버린 껌도 꼭꼭 씹으면 단맛이 나는 법이야. 대한민국에서 기업하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지. 아니 근데 우리 필리핀 가서도 지금처럼 살 수 있을까요? 돈만 있으면 세상 어디를 가든 재기할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조진갑 이 공무원 새끼 지금쯤 삽질부지하게 하고 있을 거다. 내가 그 새끼 옷 벗는 걸 못 보고 가는 게 천추의 한이 된다 정말. 아이고 선생님. 왜? 저기. 조진갑 미간 막 이게 어떻게 어떻게 알고 왔냐고요? 아 황대범과 이 새끼 네가 아니 네가 나를 배신해 새끼야! 아니 야 새끼야! 아니 내가 사장자 아니고 뭐가 죽고 살렸는데 내 뒤통수를 차 이 새끼야! 아니 진짜 아 왜 그래요 나한테? 오케이 본인 진술 확보했고 뭐야 이 사람 누구? 너구나. 너였어. 맨날 이혼 이혼 노래를 하더니 옆에 내 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차. 아 이 뭐래 이 인간이. 아 이 사람이 누군데? 너 아니야? 어? 아빠. 아들 너 이 새끼 야 인마 아들 아빠 너 깜빵감 뭐 이 새끼. 너 그 왜 가만히 있나 애를 건드려요. 누구야? 여기 우리 대사람 말고 안 사오는데 네가 어떻게 했어 이 새끼야! 에이씨. 에 사장님! 사장님 지금 은행 들어가셨는데요? 뭐? 아 저 일단 끊어! 아 나 이제 거기를 왜 갔어 이 똥꼬집 뭐 참 정말 열지 마시라고요 그 금고 어?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구대길 지금 월고탕으로 가고 있어요. 배신하는 사람들은 배신당할 생각만 하지요. 근데 배신 안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세상에. 개소리 하지 마 이 새끼야. 그런 사람이 어딨어.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. 사모님 그렇지. 자 구대길 씨 상도역의 실소유주로 상습적인 임금 체불 및 부당해고, 회사 공금을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횡령 및 배임, 이에 대한 소명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이렇게 딱 걸리셔서 형사소송법 200조 2항에 의거해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네, 가족들도 보는데 망신 나가지 말고 조용히 갑시다. 여보! 이거 또 도전하네 이거. 야!